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이야, 여기 좀 보세요. 신정욱 별수국입니다요. 겹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지금 해주십니다. 색상이요. 이렇게 핑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요렇게 보라보라하게 청색을 요렇게 띠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 흙에 산성도가 있으면 요렇게 나오고 그냥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이중으로 혼재돼 가지고도 들어옵니다요. 요렇게요. 핑크 보라가 막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완전히 요렇게 그린으로 또 요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그린으로 들어와서 색상에 보라가 들어옵니다. 요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키워보지를 않아서 요건 조금 생소합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산 원당역 3번 출구에 있는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왔는데요. 여기 사장님 댁에는 구정 날도요, 문을 오후에 여신대요. 이렇게 쭉 여시니까요. 영상 이렇게 참고하셨다가 구정 연휴에도 이렇게 꽃 구경 이렇게 나오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꽃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정 연휴를 세고 날씨가요 굉장히 추워요. 봄이 오는가 싶더니만 완전히 추워서 이때는 택배가 나무나 흙이나 뭐 이런 거는 보내드리고 꽃은 조금 온도를 보고 이렇게 발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정 연휴 쉬고서요, 온도, 날짜를 봐서 가도 괜찮은 거는 발송을 해 드리고, 온도를 이렇게 봐서, 사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택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요거 가고수 앵초인데요. 12,000원입니다. 자, 밥은 요렇게, 이 정도로 풍성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청아지손인데요. 아, 이거 15cm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꽃이 다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곧뭐 만개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12,000원입니다. 자, 요 정도로 돼 있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낱개로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고요. 요렇게 이미지는 요렇습니다. 흑진주. 샤피니어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요. 야, 요거 요 포트에 요렇게 행인에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행인의 크기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여기 사장님 댁에는 12,000원에 요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요렇게 요거는 흑진주. 자, 요거는 피로테 퍼플인데요. 그냥 요거 쓰시기가 조금 좀 그러시잖아요. 요거는 청진주 요렇게 해서 주문해 주세요. 사장님은 요렇게 두 가지를 요렇게 입구에 놓으셨네요. 호주매화입니다요. 자, 겹으로 요렇게 피는 거요. 요런 거 4,000원이고요. 요렇게 혹겹으로 피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요즘 명찰이 단심이로 요렇게 달고 나와요. 4,000원. 그다음에 요렇게 연핑크로 요렇게 겹으로 피는 거는 엘레강스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다 해서 4,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거는요. 호주매화 1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15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것만 꽃이 많이 피어 있고 갈 때는 요렇게 꽃봉오리가 맺힌 채로 요렇게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심이에요. 자, 요것도 10,000원이고요. 요거 엘레강스 요것도 10,000원입니다. 요렇게 엘레강스는 이중으로 요렇게 톤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자, 엘레강스예요. 요렇게 이중으로 요렇게 톤이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35,000원짜리고요. 크기가 한 25cm 전후 정도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주매화 플라멩고예요. 자, 요거는 플라멩고인데 색감이요. 지금 요렇게 들어오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요렇게 흰색이 요렇게 섞여 나오죠. 그림상은 요렇습니다. 근데 요렇게 멀리서 요렇게 볼 때는 요렇게 약간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 플라멩고. 그다음에 하얀색, 요거 백결입니다. 다 요렇게 큰 포트는 35,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거는요, 10,000원짜리 호주매하고, 요거는 15,000원짜리 호주매한데요. 자, 요렇게 보시기에는 키가 조금 좀 크죠? 목대가 요렇게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요 정도 목대고요.
요거는 목대가 조금 좀 더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꽃 다 보시고 약간 좀 속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재식으로 이렇게 수형을 만들어 잡아 나가시기에는 요렇게 조금 좀 목대가 있는 게 좀 낫겠죠? 자, 요거는 10,000원,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요거는요, 지금 꽃이 요렇게 맺히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여기 맺히고 있는데 25,000원짜리예요. 요런 것들은 키가 좀 이렇게 크잖아요. 올해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철사거리를 해서 분재 수형으로 요렇게 하실 분들은 다 다듬어 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밑에 목대를 요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 25,000원짜리 상대적으로 목대가 좋죠. 요건 엘레강스인데요. 30,000원짜리예요. 자, 10,000원, 15,000원, 30,000원짜리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키는 굉장히 큽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50, 60cm 정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맺히고 있어요. 요런 것들도 밑에 목대에서 요렇게 분재 수용으로 가지를 요렇게 잡아서 키우실 분들은 요렇게 해서 밑에 요거 목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히어유 4,000원이고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메리스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메리스 4,000원짜리예요. 자, 요거요. 이메리스 10,000원짜리인데요. 꽃이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있고 막 지금 생성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랬냐면 노지에서 하우스에서 약간 좀 춥게 있어서 이렇습니다. 많이 지금 이렇게 오고 더러더러 오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목대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짱짱합니다. 자, 요거 10,000원짜리 이메리스예요. 흰색 풍노초입니다요. 자, 밥은 이렇게 많고요. 요거 10,000원짜리고요. 요건 겨풍노초입니다. 요것도 10,000원짜리예요. 요게 8,000원짜리 이렇게 두 포트 있네요. 자, 사장님께서 유럽 제라늄을 이렇게 입고를 하셨어요. 엄청 그 꽃이 또 예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건 굉장히 또 저렴해요. 이게 그 큰 게 아니고요. 다 삽목둥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굵은 줄기를 삽목한 것도 있고요. 다진 거 이렇게 삽목한 것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요. 요걸, 원래 좀 크면 이 가격대가 굉장히 해요. 그래서 근데 요 정도 센치가요. 지금 얼마나 되냐면 한 6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요. 요렇게 해서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종자. 근데 이제 꽃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뭐 이걸 살라 그러면 가격대가 꽤 합니다. 이렇게 작다는 거를 이렇게 그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1번은 요렇게 피는 꽃이에요. 카라멜 레드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뒷면이 요건 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라멜 레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 한번 보시고요.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요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요렇게 골드라고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골드 애니버셜이에요. 자, 뒤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키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가격이 8,000원인데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뭐 적정한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꽃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아주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죠. 요거는 골드 애니버셜이 요거 저기 보시면 돼요. 자, 요거요. 이름은 골드 요렇게 달고 나왔어요. 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번호가 2번입니다. 2번이나 아니면 골드 요렇게 적어주세요. 자, 요거는요. 빌드 베른 로즈라고 합니다. 자, 빌드 베른 로즈.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번호는 3번이고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피는데 샘플로 하나 피었어요. 갈 때는요, 요렇게 갑니다. 꽃몽우리가 지금 요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요렇게 해서 곧 생길 것 같아요. 키 작아요. 요게 몇 센치냐면요,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빌드 베른 로즈. 자, 요렇게 3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엘라리즈 알렉시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엘라리즈 알렉시스. 요것도 키 작아요. 자, 꽃대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옆에 거하고 키 똑같습니다. 꽃 볼게요.
하얀색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아르마입니다. 아르마. 자, 요렇게 생겼어요. 말발굽 무늬 모양으로 잎이 다 요렇게 생기긴 했는데요. 꽃대가 지금 요렇게 잡히고 있어요. 이거 옆에 거나 이거나 보면 이름 없으면 모르겠죠, 그쵸? 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레떼리 달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런 깨순이 많이 보셨죠? 골드 애니버셔리에도 있고 퍼페민트 티스트에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르마라고 이름을 요렇게 달고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로즈부드 램블러 요렇게 자 이름을 달고 들어왔는데요. 잎이 좀 커요. 이렇게요 잎이 크고 크기는요 굉장히 작아요. 이거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빨갛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로즈부드 하이트링인데요 아주 대표적이죠. 자, 가격 6,000원입니다 키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8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키가 이렇게 가지각색입니다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이렇게 핍니다. 너무 예쁘게 잘 피죠. 자, 요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한 8cm 정도 됩니다. 꽃몽우리는 이렇게 해서 현재 다 맺혀 있습니다. 요거는 도브 포인트인데요. 자, 이렇게 꽃몽우리가 맺히고 있고요. 맺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요것도 키가 아직 얼마 안 됩니다요. 키가 10cm도 안 되고 한 8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아주 작은 거예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야, 꽃 정말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요거는 골드너겟이라는 건데요. 자, 잎이 노랗습니다. 옆에 요렇게 생겼는데 잎이 요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것도요. 키가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요렇게 하엽되는 요런 모습도 좀 예쁘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 옆에 거는요. 이파리가 너무 이게 예쁘게 잘 생겼어요. 이렇게. 잎만 봐도 아주 예쁩니다요. 제 눈에는요. 키 굉장히 작아요. 요거. 그냥 쫙 달라붙었어요. 5, 6cm 밖에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미시즈 컬트라고 합니다. 제니라고도 한다고 해요. 미시즈 제니, 요렇게도 부른답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11번입니다. 자, 11번이고요. 이름은 그레인저스 앤틱 로즈랍니다. 자, 요거는 대체적으로 다 꽃이 다 물렸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 곧 개화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잎이 요렇게 생겼고요. 꽃이 이제 요렇게 물리고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물리고 있고요. 이름은 제팟 오키드 미스트라고 하는데 가격 16,000원이고요. 12번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요거는요 13번이고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랍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13번이고 가격은 20,000원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겹꽃으로 요렇게 피어납니다. 요거 지금 현재 막 요렇게 피는 중이에요. 이중 톤으로 요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키는 작아요. 아직요. 요렇게요. 키가 10cm도 안 되고 나지막하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냥 요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밥은 요렇게 많아요. 요런 것들 한번 보세요. 밥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이제 지금 요렇게 막 꽃대가 올라옵니다. 추워서 약간 꽃이 여기가 추워서 요렇게 비치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키가 한 6cm에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다지막하게 있어요. 아주 작아요. 요거요. 아주 그 삼목둥이에요. 자, 14번이고요. 그린 골드 부띠 피에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격이 20,000원이라고 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요. 키가 조금 좀 있습니다. 목대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조금 좀 자랐어요. 이렇게 키가 큰 건 한 15cm 정도 되고요. 나지막한 건 한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꽃은 이중톤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샘플로 하나 피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꽃이 없는 걸로 갈 것 같아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요게 이제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건데 요게 잘 나타나진 않는데 요렇게 나타납니다요. 아이고, 그것도 예쁘네요. 자, 요건 15번 브론즈 버터플라이 가격 2만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옆에 이파리가 너무 예쁘죠? 잎이. 자, 요거는 미시즈 스트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미시즈 스트랭 가격은 14,000원이고요. 번호 16번입니다. 요거 꽃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꽃 빨갛게 들어옵니다요. 자, 꽃이 요렇게 깨순이로 들어오고 있네요. 자, 요거요. 딜런 셔론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번호는 17번입니다. 자, 이거요. 기존 골드 애니버셜이요. 이거가 원래는 가격이 좀 비싼 거였잖아요. 이거 15,000원 뭐 거의 원가에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데요. 수량이 몇 개인지 없어요. 18개, 20개도 안 남았네요. 이거. 자, 요렇게 피는 게 제일 많네요. 빨강이로. 골드 애니버셜이 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15,000원이면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요. 목대도 크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바라기 앵초인데요. 자, 사장님은 꽃색이 요런 게 아마 피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해바라기 앵초예요. 요렇게 꽃색이요 약간 좀 섞여 있다고 해요. 요거 자 요렇게 들어왔는데 꽃색이 아마 붉은 계통으로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답니다. 자, 요렇게 5,000원씩입니다. 여기도 묵은주라고 하시네요.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제시카 앵초예요. 요거는 4,000원인데 제시카 앵초도 색깔이가 4가지에서 5가지가 요렇게 섞여서 피는데 요거 랜덤으로 간답니다. 요거는 완다 앵초인데요. 색감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사장님 댁에 요 앵초가 블루, 레드, 그 다음에 노랑, 핑크 살몬이라고 요렇게 하고 라일락 요렇게 색하고 백색하고 요렇게 해서 6가지가 요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요. 완다잉초. 자, 요런 상태인데 가격은 4,000원이고요. 6종이 가격이 24,000원입니다. 영국 앵초인데요. 꽃색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자, 요렇게 해서 5,000원입니다. 자, 이게 잔대꽃이에요. 자, 요건 흰색이고요. 꽃이 그렇게 보라로 피는 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잎이 약간 요건 동글동글하고 요거는 약간 좀 길이가 짤쩍짤쩍한데 사님께서 요거는 꽃이 조금 크게 핀답니다. 보라색으로 피는데 요거는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자, 요것도 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실 때 요거 큰 꽃은 큰 꽃 실잔대를 꼭 붙여주시래요. 요거는 그냥 실잔대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백색 실잔대입니다. 백색 가격은 다 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위에가 뾰족뾰족하게 요렇게 생겼죠. 자, 요건 구슬잔대라고 합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요건 암담초인데요. 자, 분홍색, 흰색 이렇게 있어요. 요 암담초 꽃이 남해 화분에서도 더부살이를 엄청 잘합니다요. 3,000원씩이고요. 분홍이고요. 흰색입니다. 자, 요거는 남도자리인데요. 요게 3,000원인데 밥이 엄청 많아졌습니다요. 이렇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칼립 아르메니아라고 요렇게 생겼어요. 너도부추 아르메니아. 자, 이런데 가격이 3,000원인데요. 꽃이 요렇게 맺혔는데 그 아르메니아 꽃하고 사장님 똑같다고 하십니다요. 자, 꽃은 요렇게 똑같이 핀답니다. 저희 집에 피고 있는 거 찍어 놓은 거예요. 덩쿨 장구채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안틸리스라고 하는데요. 남부에서는 이게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란쳐져 있는데요. 자, 꽃은 요렇게 핀답니다. 자, 싹스프라가인데요. 요게 지금 흰색 꽃이라고 합니다. 싹스프라가가 핑크도 있고 노랑도 있다고 하네요. 자, 요렇게 흰 꽃 요렇게 된 겁니다요. 자, 싹스프라가 4,000원입니다.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카멜레온 뱀무예요. 자, 가격이 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뱀무예요. 3,000원인데요. 자,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버버리스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일반 버버리스는 이렇게 노랗게 피고요. 토종은 요렇게 피고, 토종은 요거 빨간 건 이파리예요. 요렇게 피고요. 풍경 버버리스는 요렇게 핍니다요. 자, 요게 풍경 버버리스라고 합니다. 키가 많이 크지 않아요. 이거 월동 잘 됩니다요. 요런 거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요런 건 조금 더 자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 8,000원이고요. 요거는 그 향기 별 가감이에요. 요게 꽃이 피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초콜릿 향이라 그럴까요, 요런 향이 납니다요. 꽃도 참 예쁘게 피고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꽃이 요렇게 생긴 아이는요, 청매화 붓꽃입니다요. 자, 가격 4,000원입니다. 요렇게 피는 꽃은요, 백리향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요. 집피식물로 요만한 아이가 없어요. 저희 그 돌축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뭐, 꽃이 피면은 향이 백리를 간다 그래서 이름이 백리향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아주 제가 요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꽃입니다. 겹 터리풀입니다. 터리풀이 홀꽃도 피는데 요거는 겹으로 피는 건데요. 자,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겹으로 엄청나게 예쁘게 핍니다. 겹 터리풀 5,000원입니다.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단풍 철쭉, 사라사 철쭉 요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키가 한 50cm, 40에서 50cm 돼 보입니다. 목대도 요렇게 짱짱하게 좋은데요. 가격 4만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요거는 원종 시클라멘인데요. 자, 수량이 몇 개 남지를 않았고, 밥이 요렇게 조금 많은 것도 있지만 밥이 없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자, 가격은 요거는 25,000원인데 2만원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셨습니다. 일단 밥 많은 걸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색상은요, 연핑크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요렇게 찐핑크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메리스가요, 이렇게 큰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25,000원인데 노지에서 월동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짱짱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5,000원짜리입니다. 자, 투구꽃인데요. 자, 요거 투구꽃 아렌드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심으면 되는데 갈 때 그냥 요거를 싸서 가거든요. 오면은 남쪽에서는 땅이 안 흐르면은 심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싹이 나와도 여기 싹이 다 묻히게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부에서는 요거를 집에 흙이 있죠. 그냥 뭐 재활용 나온 거라든지 뭐 용토든 상토든지 거기에다 약간 좀 묻어 놓으셨다가 날이 완전히 해동이 되잖아요. 그럴 때 노지에 심어 주시면 돼요. 너무 햇볕에 말고 방그늘에 심어 주시면 돼요. 방그늘에서 제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이름이요, 투구꽃 스파크스 브라이어트랍니다. 자, 이게 이름이 그 기니까 스파크스까지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요거는 상태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꽤 뿌리가 길게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건 흰꽃이에요. 이름이 자, 알붐이랍니다. 흰꽃. 흰꽃은 요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요거 세순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 괜찮아요. 요게. 자, 우미 트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한 개당 가격이 6,000원이랍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하면 3만원이잖아요. 근데, 5, 6, 2, 30, 3만원어치를 사면 사장님이 한 개를 더 주신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장님께서 원타임 있죠, 이거. 조경공사 하시는 분들은 이 원타임을 가지고 조경공사를 한대요. 자, 이거는 뭐 뜨냐면 신개념 그 저기 용토라고 하시면 돼요. 정원 같은데 이렇게
뭐 가뭄이 들고 이러면 물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키울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서 유럽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애용하고 쓰고 있는 거랍니다. 이 원타임이 원래 큰 포가 2만 원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걸 많이 받아 놓으셨답니다요. 차로 받으셨대요. 큰 차로. 그래가지고 저번에 작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해서 2만 원에 이렇게 하던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있어갖고 사장님이 요거를 마사랑 펄라이트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합을 하셨어요. 자, 꽃, 다육이, 묘목 이렇게 쓰시는데 다육이는 저기를 많이 넣어야 돼요, 솔직히. 여기에다가 마사 한 50을 더 섞어야 돼요. 근데 꽃이나 묘목은 여기다 그냥 심으셔도 돼요. 자, 15,000원에 이렇게 가는데요. 배합해 놓은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보세요. 이렇게 잘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사시잖아요. 묘목, 이런 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식재하시면 돼요. 펄라이트랑 이렇게 잘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 사가지고 하우스님 심어도 될까요? 하시는데 심어도 됩니다요. 자, 이렇게 그 펄라이트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돼 있어요. 그냥 꽃 사셔서 그냥 여기에다가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키로가 10키로로 갑니다요. 자, 그리고 요거 산야초. 자, 요렇게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요런 것들은 뭐 철쭉 뭐 요런 거 앵초 요런 거할때 심으면 좋은데요. 평균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 소립 요거를 많이 쓰는데 요걸 미립을 또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하고 섞어서도 또 괜찮아요. 이거 한 포, 이거 한포 이렇게 해서 섞어서. 자, 요렇게 했는데 요거 2만 원이고요. 저곡토, 녹소토,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사장님이 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5,000원씩, 요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이 저곡토, 여기 수입흙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마사 2,000원짜리, 시슴 마사예요. 소립, 중립, 요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분갈이 흙인데요. 요렇게 8리터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들은 게 요렇게 들어 있답니다. 상토보다는 훨씬 좋죠. 자, 요거 3,000원인데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사장님 보내고 계셨네요. 자, 그리고 요거 영양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제 영양제를 또 슬슬 또줄 때가 또돼 가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꽃 피고 있는 데는 이게 아이비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색 발현이 잘 된다고 해요. 색깔이 꽃에 이거는 전부 다그 MPK가 굉장히 높아요. 다 엄청 높게 10몇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포장이 너무 큰 포라 여러분들이 사시지를 못해요. 이렇게 소포장으로 이렇게 사님께서 소포장으로 5,000원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멀티코트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뭐 기존 그 진짜 이거 한두배 되는 그 용량보다 이거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비워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용량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0원씩이고요. 멀티코트고, 요건 프랑스제고, 요건 일제예요. 아이비 영양제. 그 다음에 요렇게 고형비료라고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2,000원입니다. 요거 그냥 요렇게 한 덩어리씩 요렇게 올려놓는 거라고 합니다. 자, 멀티코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런 미네랄로 요렇게 돼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큰 포를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건한 20만 원가량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저렇게 낱개로 이렇게 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줄댕강입니다. 자, 요거는 35,000원이고요. 요거는 45,000원입니다. 45,000원짜리는 키가 한 35cm 전후 돼 보이고요. 35,000원짜리는 20에서 25cm 돼 보입니다. 요거는 분홍 옥매인데요. 꽃이 한 35cm 전후 돼요. 아이고, 짱짱하고 나뭇가지도 이렇게 멋지게 잘 뻗었습니다. 요거는 4만 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습니다. 요거는 산행두 아스라진데요. 키가 한 35cm 정도 돼 보입니다.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건 명자예요. 요런 것들은 굉장히, 아담하게 요렇게 다 가지치기를 해서 요렇게 나왔는데 가격이 3만 원입니다. 화분에서 요렇게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마당에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요거 3만 원입니다. 밑둥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좋아요. 이거 조금 더 다듬으셔서 분재 소재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밑둥 좀 보세요. 나무 밑둥이요.
자, 요거 은행잎 좆밥인데요. 25,000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건 25,000원이고 뒤에 건 4만원입니다. 자, 이파리가 요렇게 은행잎을 닮았습니다. 자, 요건 장미조팝인데요. 요건 2만원짜리고 요건 3만원짜리인데요. 키가 요거는 한 30cm 되고 요건 50-60cm 정도 됩니다. 목대는 요정도 됩니다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소주조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3만원인데요. 사장님이 수량이 몇 개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격을 25,000원으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요. 키는 한 막 70cm 이상으로 이렇게 돼 보입니다. 마당에 노지에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 화분채로도 월동이 잘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날 풀리면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이렇게 피네요. 자, 요거는 이유매인데요. 가격이 5만원입니다. 키가요, 크기가 한 60cm 이렇게 돼 보입니다. 갇힌 박달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밑에는 애기 손가락만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이 꽃은요, 향 진달래라고 하는데요. 진달래에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자, 키가요, 한 80cm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가격이 거합니다. 10만원입니다요. 딱 요렇게 두 점 있습니다요. 요렇게요. 선물을요, 사장님께서 크리스마스 로즈로 알아서 요렇게 문자에 표기해 드린다고 합니다요. 요렇게 해서 선물 넣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택배는 구정 세고 지금 이제 못 갑니다요. 구정 세고 온도를 봐서 요렇게 해가지고 택배 잘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요. 건강하시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저는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